네. 후보자님,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갖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고요. 세 자녀한테 금액은 밝히진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국세청에는 정확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증여한 건 사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예. 분한테. 그 범위 안에서. 예, 근데 뭐, 하여튼간 증여 금액은 밝힐 수 없네, 아직도. 아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장녀한테는 얼마 아, 증여했나요? 모두, 저, 5천만 5천만 원씩. 원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네네. 5천만 원 했고, 다만 장남에게는. 조금 더 간, 증여 아니요. 증여세를. 1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좋습니다. 예,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좋아요. 그래서 냈습니다. 세금 5천만 원 냈으니 정도. 합법적이죠. 네. 5천만 원 이내 한 번에 주셨나요? 나눠서 한 번에 주셨나요? 줬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기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언제쯤 그걸 주셨나요? 지금 2020년 2월경이라고 답변했는데, 네. 예, 저희 그죠? 집사람에게도 그때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 안 내는 거 맞고, 네.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후보자님 장녀가 현재 장기 해외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몇 있습니다. 년부 아니 뭐 구체 나라는 예.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국내 오가긴 했습니다만 한 4, 5년 됐는데요. 저 정확한 날짜는 저도 예. 그러니까 4, 5년 전에 네네. 이제 저 하여튼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차녀분은 유학생이잖아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예.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아니, 지금 다시 나갔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어쨌든 17년부터 22년까지는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네네. 그래서 뭐 해외 출입 그 기록 제출 안 하시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는 4, 5년 전, 그다음에 우리 차녀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17년부터 네. 미국에 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지점이에요. 증여한 시점이 2020년 2월 정도, 뭐 2월이든 3년 동안. 근데요, 증여를 5천만 원 이하,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거는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뭐 그게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자. 근데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4, 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돼. 출입국, 뭐, 이래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한 거는, 사실은 소득세법에, 세법상에 보면, 뭐,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다면,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셔요. 저는 금액이 5천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증여했던 시점이 2020년. 근데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 나가 있었고 장녀는 4, 5년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 거주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예, 밀어보건대 안 계신 거예요. 당시에 국내. 그러나 이것만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초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다 좋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그때 예, 이 구했는데 문제도 다 그때 걸러진 자, 얘기입니까? 얘기입니다. 비거주했으면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근데 다만 차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설명까지 그런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성인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유학생. 근데 증여받을 때 30세예요. 자녀가.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독립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렌트비 4,500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식 투자,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 이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학금, 조교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외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받는 그 증여세, 이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은 예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 아셨죠? 그 부분은 당시에도 그 예, 저희가 불렀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예, 해명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내 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없는 것 같고 추론해. 자 이제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주식거래 차녀가 네. 금액을 56,000달러 정도, 한화 7,600만 원 정도. 네네. 네.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네. 올해 하시기 전까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초기 자금을 뭘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한 1,000불 갖고 잘 굴려서 뭐 56,000불 버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해 준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 출처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딱 마지막 것만 제출했는데 지명하고 나서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전후로 5천만 원으로 이걸 다 내가 주신 물론 뭐 적자부가 이제 우량진 애플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면서 7,600만 원을 5천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인해서 최초 투자금을 뭘로 했다 다 해명을 했는데요. 자료에. 아니 저 답변에. 자, 박완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네. 일이 오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손해 보고 판 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